사사기 10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사사기 10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느냐. 이 사사기를 접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랬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하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걸 생각합니다. 아니 금방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야기를 노래로 지어서 부르며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가리키면서 늘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되뇌이고 되뇌이며 들려줬기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을 가면 그 지나간 일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그 입으로 증거하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너무나 잘 익히 알려진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잔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분명히 주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올라오게 한 출애굽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 약속한 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것은 기정사실로 그들 앞에 보여지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에게는 뭐와 같이냐면 내가 죄에서부터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진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들에게 한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그 말은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며 너희를 다른 그 어느 것에서도 만질 수 없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은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그 어떤 신들과 여호와는 다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호와가 다르다는 말은 여호와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라는 것. 그 누구도 여호와께서 나아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고 여호와께서 붙이시면은 거기서부터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시편 106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바로 구원자가 되심을. 그래서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나 하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알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만민이 알게 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알게 하는 사건이냐면 오직 살아나시는 생명의 주인은 단 한 분 예수뿐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져 있고 생명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나타낸 것이고 또한 그의 권능은 바로 생명의 권능이 되심과 그 생명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로 예수 믿게 한 것은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나는 살아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보여주시되 큰 권능, 바로 그 생명의 능력,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만민에게 알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에게 예수 믿게 하심은 모든 만민에게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불쌍해서, 아니면 내가 간절히 찾고 찾으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 권능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냐면 모든 만민들에게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생명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다른 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여호와 그 큰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애굽 가나안의 일곱 족속 아모리 족속 또한 그 옆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또 블레셋 족속 그들의 신 위에 신이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내 심령에 임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냐면 죄와 사망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나에게 바로 그 생명의 권세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걸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죄에서도 저주에서도 사망에서도 나는 놓여있는 자가 아닙니다. 비록 내 육체 가운데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할지라도 생명은 그 사망의 그림자를 능히 벗어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것, 그리고 너희는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세우시고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한다라고 그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니까 너는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 중에 나와 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냐, 그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거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좌절하게 하거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절망으로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10절에 바알을 섬겼어요. 그리고 주께 범죄했어요. 이게 한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알을 이미 섬겼고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들은 또 바알을 섬겼고 또 아스라스를 섬겼고 또 밀곰을 섬겼고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분명히 사사를 보내서 건져냈는데 또 금방 또 범죄하고 또 건져냈는데 또 범죄하고 건져냈는데 또 범죄하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것을 의심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걸 의심하고 조그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에 뭘 준다는 거예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요. 뭘 인정해요? 다른 신들이 가진 그 권세를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힘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신들이 더 기가 등등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분명히 아모리, 암몬,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저들을 구원했다는 게 그들의 신이 여호와를 대적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대적할 수 없었던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더라 하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다른 그 어떤 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죄에서 나를 사망해서 건질 신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해서 모든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나를 건지시는 단 한 분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 사건인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의 신을 섬기고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고 암몬 사람의 신을 섬기고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건져낸 것을 다시 돌아보고 그러한 것들을 다시 쫓고 그러한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과 짝해지는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이러한 문제들이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처럼 주여 나를 건지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다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다시 조금 살아납니다. 조금만 살아나면 금방 뭐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요. 조금만 살아나면 내가 나타나서 금방 내 의를 말하고 있고 내 생각을 말하고 있고 내 혈기를 부리고 있고 주님 앞에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어서 뭐 그렇게 인정받을 짓을 한 게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면서 보여진 사건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 되심을 보여줬건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그분, 그분만, 그분의 생명만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능히 살리라. 나는 능히 살리라. 이 믿음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야 될 우리가 이들이 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말씀만을 붙잡고 내가 거기에 그냥 죽어진 자, 겸손해진 자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것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우상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택한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부여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올무가 돼서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줄 거다 이 말이에요. 돈에게 힘을 주면 그 돈이 나를 얽매는 올무가 될 것이고 육체의 어떤 질병에게 내가 힘을 주면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올무가 되어질 것이고 또 내 마음에 유익하다고 생각되고 따라가는 어떤 것들에게 힘을 준다면 그것들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자식에게 마음을 다 보이면 그 자식이 내게 올무가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느 것도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주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이 다 거기에 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것도 가로막고 어떤 것도 방해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사건들이 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왜 사사기 10장의 10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신들을 아모리의 신들을 암몬의 신들을 모압 족속의 신들을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건이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과 우리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안에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내가 믿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또한 내가 뭔가를 찾고 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도록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과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든 지혜를 여기서 어떻게 얻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어떤 교훈으로 오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나에게 책망으로도 오고 어떤 말씀은 내게 가르침으로도 오고 감동으로도 오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검으로도 역사하고 어떤 때는 천둥 번개처럼도 역사를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결국은 부수고 깨트리고 낮아지고 죽어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징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서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고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과 그 백성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일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 그냥 징계한 것이 아니라 그 징계하심은 그들로 하여금 낙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고 너희는 버려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땅에서 경고하신 이.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그것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경고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 두 가지를 다 말해준 사건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두 가지를 말해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죄에 거한다면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한다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두 가지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나는 죽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안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들이 그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족속들로 침략을 당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며 그래서 그들이 공고가 심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또 회개하며 울부짖습니다. 사람은요 징계를 받아야 그때 예수님을 찾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더라. 뭔가 잘 될 때는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문제가 생겨야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냐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죄에 두기를 원치 않으셔서 나를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길 원치 않으셔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생명의 주가 내 안에서 나로 생명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왜 내가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서 결국은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겪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 낱낱이 내 안에 있는 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주 남김없이 가르쳐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주님이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하시냐? 아니에요. 슬퍼하세요. 너무 괴로워하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두신 것이 나를 버리셨나? 그때 주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있고 함께 고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셨지만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빨리 재버리고 싶으신데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빨리 재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시간은 뭔가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냥 순적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그렇게 그 모든 공고 가운데 부르짖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찾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내 마음 안에 결단하면서 그분을 찾으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죄에서 돌이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세우고자 했는데 건설하고 심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들에게 심고 정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바라였거늘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한 복에서부터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타나도록 생명의 열매만이 나타나도록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열매만 나타나도록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앙의 열매가 나타나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을 심었으니 그 생명만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삶 가운데 생명만이 나타나도록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났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세대에게 성경을 기록하고 읽게 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른데 사람들은 사람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통과 어떤 재앙과 어려움과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를 너희가 기뻐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생자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내가 아들로 삼기 때문에 너에게 징계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고통을 통과할 때 너의 믿음을 보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자 함입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안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 안식이 어디로서부터 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안식이 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다는 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그냥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신 생명에 감사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바로 나로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나 스스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도 평안한 관계를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나만 잘 믿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부족한 자들도 품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잘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자라나온 배경도 달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른 각각을 다 용납하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회개하도록 길을 여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도 그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은 바로 용납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순적하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자를 반드시 생명으로 드러내시고 일으키시고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바로 그가 그 큰 권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생명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그저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 길을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내가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생명만 내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도해주며 사랑 안에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함께 지어져 갈 때에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분명히 나타나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또는 내 이웃에게 또 우리 같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세워진 이와 같은 많은 신들, 우상들 다 부수시고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날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회개해야 할 마음입니다. 회개해야 될 생각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한 나의 삶의 인생에서 또한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고 있는가,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세워진 우상이 없는가,
우리 돌아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애굽에서 건지셨고 가나안 땅에 그 정복을 이루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그 건져낸 애굽의 신을 또한 아모리의 신을 블레셋의 신을 암몬의 신을 그들이 섬기는 죄악을 행하였은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것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놓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놓이고 아직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많은 우상들을 여전히 용납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이 우리 안에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노하게 하고 분내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큰 권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나타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찬송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 안에 움켜진 나라는 존재가 날마다 드러나고 있고 나라는 존재가 날마다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죄를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가 참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직면한 문제에서부터 주님을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우리 심령을 돌아보고 오직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그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만민에게 알게 하려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만 내가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잘못 배우고 너무나 잘못 깨닫고 너무나 잘못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버지 굳어져 버린 거 도무지 벗어버리기 어려운 이러한 모든 것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임하셔서 아버지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만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모든 일을 주님 뜻대로 이루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만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든 입술이 찬송하고 모든 혀가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 이 모든 일을 또 구하고 또 바라고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위에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만을 바라고 구할 때에 아버지 그 모든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묶여진 올무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갇혀진 심령들이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 입은 심령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주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걸린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의 생명의 역사로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로 이루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송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